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죽게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어떻게 서로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살아내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들이 더 넘쳐납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양들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내 주옵소서. 우리 주변 이외에 비자 문제나 육신체적인 병이로나 마음의 병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그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내용인데, 크게 모세의 부모님, 그다음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하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도 히브리서 이제 11장 전체의 믿음의 장애로 이루어졌고, 그 각각의 이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의 부모입니다. 당시 바로의 왕의 명령인 갓 태어난 아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게 산파를 통해서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왕의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고 끝내는 그를 키우고 살리는 얘기 나옵니다. 그 모세 부모에 대한 이제 그 믿음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매일 성경의 큐티집의 해석집을 보면은 그 믿음을 세상의 그 대세를 거스리는 용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제 용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용기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이 하고 싶거나 또는 옳다고 여기는 일을 꼭 내가 하고 말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용기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용기는 자기 안에서 출발하는 믿음, 이제 용기죠. 내가 이거 하고 말겠어. 하지만 이 모세의 부모의 용기는 그 출발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생명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의 명령을 옮기고 아이의 생명을 살려준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대해서 믿음으로 지켜낸 것,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성경은 우리를 통해져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한다는 자체는 참 어렵습니다. 남들은 넓은 길로 가고 또 편한 길로 가고 누구나 쉽게 가는 길로 가려고 다 소망하고 또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참 복받았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뭐 이러는데 남들 다 가는 길을 우리는 좁은 길로, 험악한 길로 선택해서 간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용기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거슬리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것이 옳다 하는 하나님부터 오는 용기가 있지 아니하면 결코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라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모세의 부모님 가지고 있는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그 용기, 우리들에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용기, 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자리인, 그 왕자죠. 왕자의 자리인 그 세상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하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과 낙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수모와 아픔을 겪는 그 수모를 선택했다. 그런데 모세의 영화를 다룬 이집트 영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집트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모세가 그냥 실수로 그 애굽의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애굽의 자기 아버지와 또 애굽 군대의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서는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는 즐거움, 낙을 선택하기보다,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수모와 아픔을 겪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동참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선택적인 그 의지적인 믿음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에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어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져서 그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백성 이야기를 하면서 키웠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모세가 실수로 이집트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죽기까지의 상황은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렸을 때보다 두렵고 자랐던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히브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는 두렵고 자기의 백성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에 가만히 보지 못했던 모세의 그 모습.
오늘 성경 안에서는 그것을 모세의 믿음의 의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갈등 속에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저지른 행동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죠. 종종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냐, 믿음에는 결코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공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제가 잠깐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치면은 그 사람 스스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바깥에 무태 있는 누군가가 그를 향하여 추구를 던져주지 아니하고서는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바깥에 있는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네. 하지만 거기서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튜브가 던져졌으면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쳐서 그 튜브를 잡아야 되고 튜브를 잡고 육지로 나와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냥 믿음이 오기 전에 내 의지로 튜브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실천이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신경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의지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말했을 땐 그 믿음을 보이라 하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백성들, 공동체의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고 가는데 그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진 건넌 사건, 그리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한 곳이 홍해 바다입니다. 사면초가에 앞으로 몰아비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몰게 하셨을까? 말도 안 돼. 애초부터 그냥 구원을 시키지 말지. 나름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정말 모두 수장시킬 셈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홍해 바다를 향하여 모세가 기도를 하셨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 웬거예요?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단단히 서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냥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 소리를 쳐서 무너뜨린 사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가?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도 말이 되게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상식으로 맞지 않는 것인데 그 상식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까지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문제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쉽게 포기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식적인 것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기도 몇 번 해버리고 말아버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건다 할지라도 한번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하루 이틀 삶이 꾸준히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 보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한번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인해 보는 그 작업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예, 포기해버리고 쉽게 놓아버리고 쉽게 내 생각 속에서 하던 일을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왜 이런 문제 앞에 놓게 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리고 성의 한 여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기생 라합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참 그의 믿음 대단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기생 라합이야말로 그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되고 선택적인 선택이 기생 라합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위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 하지 않았으면 가나안 정탐꾼들을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눈도 여기지 아니하는 죄악 가운데 살던 기생 라합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예정이고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내가 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아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세상의 수많은 죄인처럼 그 죄인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그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에 대한 큰 의미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이 세월이 흐르는 만큼 또 믿음도 같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예,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성장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우리 믿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